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및 대표 시의원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관위 선거인권장 조규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입구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90분 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 90분 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하나의 90분 선관위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됩니다.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장비입니다. 첫 번째, 본인 확인기입니다. 두 번째는 명부 단말기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네 번째는 유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사전투표 장비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장비별 주요 기능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개시 전 투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오전 5시 투표 사무원과 사전투표 참관인을 대상으로 투표 관리 및 참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 및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투표함입니다. 여기 선거방송에서 앞에서 다 가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언론사 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선거방송에서 다 해주시느냐? 선거방송 좀 나와주세요. 선거방송 좀 나오세요. 그냥 거치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앞에 선거방송 좀 앉아주세요. 아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안 나오시면 그냥 언론사 다 차지할게요. 그냥 선거방송 안 나오시면 그냥 나와 드릴게요. 아니 여기 밖으로 나와 드릴 때만 보세요. 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선거방송도 좀 앉아주세요.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행량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동안 거치를 위해 받침대를 장착하여 투표소에 비치합니다. 투표 개시 후에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은 받침대가 장착된 투표함을 보기 때문에 행량식 투표함을 가짜 투표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사전 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선거일 투표함과 똑같습니다. 일부에서 이 선거 가방을 보여주면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합니다. 그런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공인지를 자물쇠 위에 부착합니다. 특수 봉인지는 훼손 시
특수 마크가 표시됩니다. 그럼 특수 봉인지를 떼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면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투표함을 조작,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보내주십시오. 이쪽만 보내주세요. 이쪽만 보여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명부 시스템의 투표현황 조회화면에서 투표 개시 전에 투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 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친 후 통합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투표용지 발급 시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로 표시되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도 함께 포함되어 총 30단 자리로 표시됩니다. 일련번호는 관내 관외 구분 없이 구시군 선관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선거별,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럼 선거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위원회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차원 바코드 리더기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항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자의 투표 기록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사전투표자의 투표 사실은 선거인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에 투표용지 수령인 날에 사전투표 일자, 사전투표소명이 기록되어 이중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다음은 관외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관내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과 다른 점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발급되고 투표사무원이 배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 라벨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관내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인 주소, 배송용 봉투 접수에 필요한 사전투표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은 사전투표자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발견합니다. 15자리에는 투표 종료, 읍면동명, 투표고명, 선거인명부 등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등기번호는 우체국과 관할 선관위가 함께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우편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배송용 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배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투를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어서 투표 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먼저 대함합니다. 관외 투표함을 대함하여 배송용 봉투 수를 계산하고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은 90은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관외 사전투표지, 즉 배송용 봉투를 배송합니다. 배송용 봉투는 우체국 인계 후에 우편법에 따라 선거 우편물로 우체국에서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넣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며 개표소에서 이를 별도 개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로 보내면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합산하여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투표함에서 다른 위원회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세 공인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입구에 장면핀을 꽂아 공세한 후 투입구 이외에 특수공인제를 부착한 후 정당 후보자들 참관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이때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봉인지가 훼손된 경우 보완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은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서명한 참관인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봉인지에 서명한 참관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에 지정한 참관인과 경찰 본반하에 관할 부시군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합니다. 부시군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투표모감 시각 후 대표 참관인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대표소로 이송합니다. 한편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회송된 관내 선거인 회송용문서는 정당 추천위에 참여하에 부시군 선관위에 설치된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대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전투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